8보. 전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이 신앙인격 여기까지만 했어요. 다시 반복한다면 팔복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인격에 관한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격.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 마태복음대로 말하면 천국 백성이죠. 근데 그 인격은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무슨 인격? 신앙 인격. 그 다음에 사람과의 선한 인격. 그러니까 신앙 인격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선한 인격은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것으로? 선하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자꾸 잊어먹어야. 선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바로 관계에서. 자, 악하다는 말을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악하는 건 죽이는 거라면 선한 것은 살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살리는 인격이죠. 어떻게든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헐뜯고 비방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인격이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신앙인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제일 먼저 뭐냐? 가난한 자가 되라.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 가난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마음을 비운다는 게 아니고 뭐라?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그 사람이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내가 뭐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please help me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애통하죠. 내가 없는 것도 애통하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봤더니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의 존재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내가 죄인이라도 좋고.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내 자신의 없음을 보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하는 그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자는 결국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유하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의에 대하여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줄이는 자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누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날수록 누구와 더 관계에 맺기를, 누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애쓰는 자다? 하나님과.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러면 자, 가난한 자는 여기 보면 또 특징이 뭐냐면 구조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시작하죠. 이게요 막다 틀어 있어요. 자 봅시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순서적이에요. 자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천국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지면 누가 나를 와서 다스려 준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요? 하나님, 당신이 와서 나를 뭐 해달라? 다스려달라는 이야기죠, 요게. 이게 천국의 시작이죠.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위로함을 받는다 그럴 때 무엇으로 위로함을 받아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죠. Don't worry, be happy. You are my son, you are my daughter. You are my children.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여기 보면 뭐예요? 온유한 자는 그래서 모든 걸 맡겼을 때 땅을 기업을 얻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땅을 기업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결국은 땅을 내가 갖게 함으로 해가지고 오는 어떤 안식, 평안 이런 거거든요. 결국 확신 있는 삶이에요. 자, 내가 변호사를 썼을 때에 약한
약한 변호사가 아니라 아주 강한 변호사를 썼을 때였대요. 저 사람은 어떤 재판들이 가면 100% 승률, 모두가 이긴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예요? 악신하죠. 나는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로 와요? 온유한 자는 어떤 악신이요? 하나님을 보는 악신. 하나님이 눈에 있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 배부른 자는 어때요? 배부르기 때문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뭐 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그럼 배부르기 때문에 비로소 뭘 할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가 있죠. 나는 가난한데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베풀고 싶어도 못 베풀잖아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행복하다 이런 말이죠.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해 주신데 뭐로 위로해 줘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기는 자죠. 이런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확신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의에 주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뭐예요? 배부른다. 그럴 때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배부름일까요? 그렇죠. 사랑에 대한 배부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 풍성함이죠.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물이란 의미예요. 이게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최고가 뭐예요? 사랑이죠. 뭘 통해서? 자기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 사랑에 배불리게 되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까지 왔으면 이제는 일이 올라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르자. 여기서부터는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뭘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동정이라고도 하는데,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함부로 남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고 동정함을 받는다 그러면 또 욕먹어요. 네가 뭔데 나를 동정의 눈길로 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이걸 하기 전에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저 간혹 그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와요. 그러니까 옛날 때,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한마디 물어봐요. 상대방이 헤어지려고 그러면 불쌍하게 안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헤어지긴 해야 되는데 헤어지고 나면 불쌍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해도 먹을 게 있어도 밥상도 못 차려 먹는다는 거야. 자기가 안 차려주면. 그러면 자기가 헤어지면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란지 모르겠어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헤어질까 못 헤어질까? 절대 못 헤어져요. 이게 뭔가 사람의 불쌍히 헤어지면 저거 어떻게 살아? 지금 내가 돈을 버는데 헤어지면 돈벌이나 제대로 하고 살란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되면 못 헤어져요 이거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헤어지냐면
상대방에 대해서요 아예 무관심해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배를 고프든지 먹든지 관심이 없으면 어때요? 아 그건 좀 문제가 있더라고. 헤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긴다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이해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방금 무슨 말을 썼지? 정확하게 뭐 한다면? 이해한다면. 이해를 뭐라 그래요? Understanding. 이 Understanding이라는 말을,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다는 말이죠. 어디에? 아래에 서는 거죠. 누구 아래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본다. 이게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입장에서 내 잣대로 내 논리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어디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이게 뭐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와요? 이거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배부른 관계가 있지 않아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배부르지 않으면 이거 참 힘들어요. 이거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넘어갑시다. 무슨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그러면 청결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때 뭐가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죠. 그러면 이 청결이라는 말은 푸여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청결한 사람이 있을까?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 없죠? 없어요. 첫사랑. 첫사랑! 거짓말 한 걸 보고 마음이 안 청결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간혹 성경을 볼 때는요, 이 말보다는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걸 바라보면 돼요. 이거 뭐냐면, 자,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해하기. 긍휼은 뭘까요?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어때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accepting이에요. 받아들이기. 이건 뭐요? Understanding? 이건 accepting. 곧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요게요. 상대방이 말하면, 아니, 사람이 내나 무슨 말을 해가지고 나 참 슬퍼 그러면, 에게 뭐가 슬퍼! 이게 아니고 슬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슬프다 그대로 받아들여줘야죠. 이게 왜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그대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어때요? 상대방이 이해해주면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좋잖아요. 내 입장을 이해해주니까. 그리고 나는 상대방을 속이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말하는 자기의 감정 그대로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과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떠겠어요? 그것 자체로 소위 우리가 요새 힐링 하는데 힐링이 돼가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들이 보통 이건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볼 때 누구 잣대로? 내 잣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 내 말하는 경험대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 그래서
상대방은 항상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환경에서 말을 한다고요. 근데 그 환경을 우리가 경험해 본 게 아니잖아요. 그 상대방의 가져온 환경과 경험과 논리를 우리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뭐라 그러면 내 잣대로 내 환경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이죠. 내 논리와 내 잣대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너 틀렸어 이렇게 나와요. 너가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닌 거야 그래. 그래서 우리들은 의외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또는 상대방이 내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도 하면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 섰길래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어때요? 관계가 만나면 만날수록 이야기를 섞음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때요? 서로 가까워지기보다는 삐그덕거리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잖아요. 뭐 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리고 어때요?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뭐 하라? 받아들여주라. 아주 정확하죠.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 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사람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은 내 환경과 내 사정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내가 나도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는 믿어요? 하나님은 믿죠. 이게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람 있는 대로 말이지 다 믿어주면은 말이야. 당신 그러다 뒤통수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오케이? 그러나 누구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죠. 이게 사람의 환경과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데 이 팔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이겁니다. 화평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자, 화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과 이제 화해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은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사랑하라 성경은요, 사랑하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무슨 단어라?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요 같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뭐 하는 거다? 화해하는 거예요. 남하고. 이게 사랑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화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나요?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게 being peaceful. 내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는. 가서 보니까 뭐예요? 물결이 요동치고 뭔가 싸움 통박위에가 있는 바로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뭐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 making peace. 피스메이커죠. 쉽게 말하면 이게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은 가면 조용했던 데도 돼도 그 사람만 등장하면 그곳이 뭐가 돼요? 시끄러워져. 근데 시끄러운 사람 돼도 그 사람만 들어오면 뭐가 돼요? 조용해져.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 그래 놓고는 금방 누가 뭐 말을 해버리면 그냥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 이게 그게 아니죠. 성경은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이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그러면은 뭐가 돼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은 뭐예요? 받아. 이거 아니면은 화평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자, 늘 자기 잣대로 받아들이기는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그죠? 이 성경에서는 이 청결한 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와 같은 자가 되라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같은 자라 그러죠. 그러면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애예요. 그렇죠. 계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셉팅이죠.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이것은 또 잘해도요, 이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저거 받아줘야 돼, 말아줘야 돼, 이거. 이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반드시 이래줘야 돼요, 이게요. 근데 이 업세팅을 할 때 상대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만을 펴고 그런 것도 업세팅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이야기할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거 원리는 이렇단 말이에요. 원리. 예. 예. 원리. 예. 여기서 피스메이커 이거 화평케 하는 자, 이것도 성경에서 보면 형통한 자 동일한 얘기로 이해해도 되나요? 아,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건 다른 거죠. 결국은 화평케 하다 보면 형통한 자가 되죠. 우리가 형통한 자라 그랬을 때는 성경에서 의미의 형통한 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라? 남을 복되게 하는 자죠. 이게. 그러면 그 형통한 자는 어디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나와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박아야 돼요. 긍휼은 뭐 하는 자?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청결한 자는 뭐다? 있는 그대로 accepting, 받아주기. 화평케 하는 자는 뭐, 말 그대로 peacemaker. 내가. 자, 그러면 이 peacemaker는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그럼 이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일컬어 주나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어느 때 됐어요? 이때 됐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런데 내 인격이 완전히 변화됐나요? 아니죠. 지금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이것만 있어요. 이것도 못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아니야. 가난하다 그러면서. 이게 통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결국 뭐 한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잖아. 그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그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무엇에 배부른 자더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른 자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자, 하나님이 누구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뭐예요? 그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티끌만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죠. 하나님의 의죠.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그것에 우리가 배부르고 와 이렇구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내 입장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누구 입장 살펴봐? 상대방 입장에서. 그리고 받아들이고 평화를 모색해요. 그게 평화를 모색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병케 하는 자는 이제 그거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됐죠? 그럼 이거 누가 일으키는 걸까요? 사람들이. 저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와 당신은 뭐하다? 진짜 크리스찬이네 이래 말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야 된다? 당신처럼 믿어야 된다. 이 말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하는 자가? 합평케 하는 자. 그 교회 가면은 뭔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났고 싸움박질이래. 그러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저기 안 갈지. 저것도 기독교인이라고. 저것도 교회라고. 그렇다면 이 합평케 하는 자가 결국은 무슨 일을 할까요? 이거 해요. 의에 의를 유하여 뭐 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죠. 자 여기서 의를 유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랬을 때 이 의는 뭘까요? 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 바른 관계. 자 여기에서 이 신앙인격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기는 뭘까? 그렇죠. 너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희생을 해요? 내가. 내요. 나. 우리 한국의 부모하고 자녀 관계를 보면 부모하고 자녀 관계에서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누가 희생이 더 많을까? 그러죠. 저 버릴 수도 없고 요새는 좀 세상 이상해가지고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많이 버리고 많이 죽이고.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뭐예요? 의. 너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대방은 포기 못하잖아. 그럼 누가? 내가.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한 게 아니라 누가 희생을 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 누구와의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예요?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됐어요? 피스메이커. 화해의 아들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이란 말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고.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이걸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화해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게 통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핍박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그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천국은 어때요? 자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는 뭘까요? 천국의 시작이라면 이건 뭘까요? 천국의 완성이에요. 달라지죠. 이게 자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데 자. 팔복은 무엇에 관한 것이다? 인격에 관한 것이다. 예. 하나님 나라 백성, 곧 천국 백성. 이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의 인격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그 인격은 뭐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 인격은 신앙인격, 하나님께 관한 신앙인격과 사람에 관한 선한인격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신앙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갖고 있는 인격이에요? 신앙, 믿음을 갖고 있는 인격이죠.
내가 하나님께 가면 내가 뭐예요? 살리라고 하는 믿음. 그죠? 여기서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더니 내가 사는 거죠. 선한 인격은 이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남을 뭐 해줘야 돼? 살려주는 인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인격.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달려간 이유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더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격이죠. 예? 결국은 뭐예요? 내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적으로 누구와 관계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인격을 갖춘 자는 곧 무엇으로 달려가요? 남과의 관계.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결국 뭐다? 남을 이해하는 자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어떤 사람 그 드라마 보니까 그 있더라고. 아니, 가훈 자체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거기에 그 집에 가훈이더라고. 그 다음 뭐요? 청결한 자는 뭐요? 받아들이기 연습. 합평한 자는 그야말로 피스메이커죠. 그러면 합평케 하기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되라?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자가 되라. 내가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것.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뭐가? 자, 여기에서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천국은 죽은 다음에 천국일까요? 내 안의 천국. 아니죠. 내 안의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의 천국. 자, 여기서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럴 때 이 행복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누가 다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거죠. 이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이 팔복의 인격을 갖춘 크리스찬들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우리는 세상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크리스찬과 난크리스찬 관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